사고살 따라들고 묻어든다 계속 너한테. 한번 막아보고 가자고. 신꿈이든 조상꿈이든 공덕삼천 한번 빌고 가자고. 자꾸 거기에 연관된 꿈을 보여주는 거야. 알아라고. 깨우치라고. 지금 보니까 박씨가정 박씨명당에는 너가 할머니 때까지 신축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었거든. 많이 빌었고 지금은 아버지 형제자들이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그렇지.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아빠 쪽으로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박씨가정 박씨명당을 둘러보니 이 조상 주력에서 다 차고 들어오고 이 불림 성수보다는 업양신에서 다 차고 들어와서 예감으로 육감으로 꿈에 손목 놓고 자꾸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엄마, 어머니는 외가, 외가에는 빌었던 할머니도 계신다. 이 할머니가 자꾸 방울을 흔들고 너한테 와서 알아달라고. 그리고 너가 누나 중에서 제자가 낫지 너는 제자 해먹기 힘들다고. 근데 보이고 들리고 꿈에 손목은 자꾸 받아. 그래서 너희 누나 쪽으로 이렇게 보면 제자 가물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혹시 몇 살 몇 살인지 알아? 35살, 38살. 큰 누나 쪽으로 신의 가물이 좀 많고 시집을 가서 지금 살고는 있다 하나 이 지금 외가 쪽인지 누가 이렇게 상문이 난 것 같은데? 상문 주당이 딱 들어온다. 네가 들어오니까 머리가 딱 아프면서 더 많이 상문살 때문에 본인한테 보여지고 들려지고 꿈에 손목 놓고 그러고 외부리 쪽에 할머니가 빌었던 공로가 있다 보니 자꾸 이 방울 소리도 나고 구타는 꿈도 꾸고 신꿈을 꾼단 말이야. 그래서 너가 제자가 아니고 제자를 하려면 큰 누나가 제자 주력이 많고 그리고 너가 제자를 한다 하더라도 상문이 나면 직계 가족은 3년이고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입는다. 복을 입은 상태에서 신이 터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외가든 친가든 사촌 간에 상문이 나면 1년 동안 넘어서서 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 복진 상문이고 눅진 상문이고 초상문이고 진상문이고 상문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너희가 올 한 해 9수란 말이야. 다칠 운세도 있고 살을 맞을 운세도 있고 사고가 날 운세가 있으니까 막아보라고. 아버지 집 박씨에서도 나려서고 어머니 집 박씨에서도 같이 나려서서 자꾸만 너한테 알아보라고. 이 상문살이 자꾸 들어오고 주당살이 자꾸 들어오고 아프셔서 돌아가셨어? 술 먹으러 갔다 매진탕. 그래 급살이지. 급살 올 수 있으니 사고 급살 사고 살 따라들고 묻어든다 계속 너한테. 한번 막아보고 가자고. 신꿈이든 조상꿈이든 공덕삼천 한번 빌고 가자고. 자꾸 거기에 연관된 꿈을 보여주는 거야. 알아라고 깨우치라고. 그래서 무당집에 가니까 신 받으래? 무슨 신이 왔다고? 점수마다 달랐어. 응 뭐라고? 편하게 얘기해봐. 불살머니도 있다고 하고 한신 할아버지도 있다고 하고 뭐 글문으로도 있다고 하고 선녀도 있다고 하고 동자도 있다고. 다 그래 다 있는 신은 다 있다. 신은 12신이야. 쉽게 말해서 24신이고 36신이고 신명은 있지만 이 불살할머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마집에 경자생이 11월 2일생이잖아. 엄마집에 외부리로 빌었던 공덕 드렸던 할머니가 제일 앞을 섰다 그래. 왜? 너희 아버지 집집에 다 이게 막혀버렸다고. 그래서 자기 조상 주력으로는 이 빌었던 할머니가 너 한번 살려보자고. 아가 올해는 급살같이 상문 주당으로 다칠 일이 있고 사고수가 나서 급살로 갈 일이 있으니
내가 공들인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제일 앞을 써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 혈맥이 뚫릴 거 아니야. 그 혈맥이 뚫리고 나니까 계속 꿈몽살에 그런 꿈을 자꾸 꾸고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무당집에를 가니까 조상 주력으로도 들어오고 뜬기나 허주로도 들어오는데 조상이 벌전이 있어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조상이 앞을 섰을 뿐인데 자꾸 그런 조상이 신이다 뭐 대감이다 뭐 동자다 선녀다 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정말 긴가 아닌가 본인이 솔직히 네 뭐 이런 거 알고 살았나? 제주 재간은 있고 동자 선녀는 너한테 제일 많이 와. 왜? 업양으로 직업으로 영업으로 학업으로 열어 가자고. 그리고 너는 외가 신명에서 이렇게 줄을 놓고 다리를 놓는다. 그리고 너가 신이 되려면 본부리로 가야 되지. 이 외가부리로 해먹다가는 본부리에서 치고 들어온다. 그리고 이 외갓집에 이 조상이 아마리가 없어서 너가 장가를 간 것도 아니고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친가부리는 다 꺾어놓고 외가부리에서 얌체같이 들어와서 살려보자는 뜻으로 처음에는 왔다가 자꾸 무당집에 가서 너 신이다 신이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앞을 서서 그럼 우리 한번 해먹으면 어때? 라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너도 착각이라는 병에 걸려서 맞나 안 맞나만 물으러 다니는 거야. 그 쌤이 봤을 땐 제자 아니다. 주서 듣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배워서 하려면 세습무 무당은 할 수 있으나 강신에서 주기는 힘들고 너는 업양신이지 불릴 신 아니다 라고 나온다. 네 마음에 벌써 이렇게 꽉 차가지고 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80%고 90%인데 뭔 얘기를 해준들 그 말을 듣겠냐고. 사람이 자기 다 발등이 떨어져 봐야 알고 신 받아서 신당 차려서 엎어먹어보고 선생 욕도 해보고 이리 끌려도 다녀보고 저리 끌려도 다녀보고 해봐야 똥인가 된장인가 알 수 있지. 이 어린 마음에 솟구치는 마음만 가지고 어? 힘들다. 엄마 쪽에 들어오는 신의 부리에서 너한테 지금 교란 작전이 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러잖아. 이시가정에 불사할머니가 왔으면 상문하고는 상극이니까 네가 재주 있으면 이시가정에 불사할머니 만나서 해먹어. 내로서는 그렇게 점통수가 안 나온다. 조상의 공덕삼천 드렸던 이 할머니가 상문주당에 걸려있는 거 너 오늘 사고 나고 힘든 거 29살 넘기기 힘드니 알아가고 닦아가라고 보여주는 것 뿐인데 그거를 달리 해석을 한다고. 신이다 아니다 부려야 된다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어느 부리로 온다 이걸로만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고 판단 공수를 잘 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그거고 너무 쉽게 선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맞다면 글문도사가 있다면 저한테 증명을 좀 시켜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못 느끼기 때문에 설사 돈 준비 다 돼가지고 간다 해도 제가 알기가 좀 힘들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굴복하고 갈게요. 그렇게 해가면서 한 계단 알아가고 너한테 살 수가 끼어서 이런 명땜 수땜을 하기 시작을 했던 이 야린 기운도 가리고 들어오는 기운도 걷어내야 옳은 판단을 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신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어째 보면 좋아 보이고 뭔가 뭐 기공을 쏘고 뭔가 주문을 외우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그런 조상들이나 그런 귀신들이 현란하게 해대는 그 예술을 스타성으로 보고 이쪽으로 가는 게 자기도 스타성 있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남자 아이들이 20살에서 30살 이쪽 저쪽에서 뭐 도령을 하든 박수 무당을 하는 거에 유행이라서 여기저기 무르르 다니고 조금이라도 신이 있다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조금 꿈을 꾸면 건드려서라도 신을 내리고 또 가르치고 해서 이게 신의 이 기운으로 해먹는 게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고 배워서 예술로서 공연으로서 해먹어도 상관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무당집에 가서 이 의뢰자는 신이 왔다 소리도 많이 들었고 글문하는 대감 할아버지도 앞을 섰고 불리다 대신도 섰고 불사할머니 동자 선녀 신장님 장군님까지 왔다 소리를 들었는데 물어봤어요. 본인한테 진짜 그런 분들이 저불을 한 번이라도 하고 꿈을 꿨었냐고. 아니 귀동냥으로 들었다고. 벌써 뜬기 허주가 앞을 서서 포기 못합니다. 포기가 안 되고 그래서 유명하다고 이 쌤한테까지 와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갔을 텐데 내가 신 아니다. 너 마음에 드는 데 가서 네 수준에 맞게끔 불려 먹으라 하니까 마음이 좀 별로 안 좋겠죠.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이 무서움을 모르고 점집에 쉽게 쉽게 다니다가 그 가물에 걸려서 좀 저런 판단들을 하는 게 좀 안타깝고 좀 아쉽죠. 무당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이거는 연예인이나 스타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한테 가서 신을 받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배워서 나도 저렇게 스타성 있게 쨍하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무당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죠. 그리고 좀 죄송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선봉을 받고 뭐가 한 번씩 그냥 보이고 그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 연도에만 이제 신받는 꿈을 꾸고 점집을 열 군데를 넘게 다녔는데 이제 신을 가야 된다는 쪽이 더 많기는 한데 이제 저조차도 확신이 안 서니까 그래가지고 신청하게 됐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는데 이제 답답한 거는 풀리는 것 같아요.